중요한 거는 이 총선 백서에 손을 댔다라는 거야, 당대표가. 한마디로 이 총선 백서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된 허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안종범의 원수첩이 아닌 특검에 제출한 제2의 조작된 날조된 수첩과 똑같은 날조된 총선 백서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지금 뭐 총선 백서를 공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국민의힘 드디어 4월 10일 4.10 총선 백서를 공개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 팩트를 전해드려야 되죠. 백서가 다 완벽하게 이제 발간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거를 여지까지 공개 못했던 거는 한동훈이가 이거를 조작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증거 조작을 넘어서 총선 백서라는 건 어쨌든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앉고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비상대책위원들이 누굽니까? 싹 다 뭐 좌파들이잖아요. 이거 뭐 보수가 없잖아요. 좌파인지 보수인지 모르는 그 21살짜리인가? 무려 18년 동안 평생을 보육원, 뭐 고아원에 살다가 사회생활한 지 이제 막 2, 3년 된 그런 애도 비상대책위원으로 앉혀놓고,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스타트를 했는데 지려고 작정한 놈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좌파들과 한동훈을 주축으로 해서 좌파들이 총선을 말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이 총선에서 왜 졌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거를 왜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졌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잘못됐고 이거는 좀 잘된 것 같고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다음 총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점들, 개선해야 될 점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총선 패배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국민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야, 보고서를.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작을 해요. 왜 조작했겠어? 잘했으면 한동훈이라는 놈이 조작했겠습니까? 부각을 시킨 부각시켰지? 부각시킬 건 없고, 잘못된 게 있으니까, 지 이름 쏙 빼고, 누구 이름 쏙 빼고, 야, 이거 빼. 저거 빼. 조작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총선 백서라는 게 국민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총선 백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서, 또 막대한 시간을 들여서, 막대한 또 인력을 들여서, 모든 게 돈이고, 다 우리 돈이고. 어쨌든 이거를 여지까지 미룬 거야. 밀어가지고,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자, 22대 총선, 4.10 총선 참패의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 백서가 28일 드디어 공개가 됐답니다, 오늘. 참. 아, 백서는 불안정한 당정관계와 전략 부재 등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발 리스크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2조 심판론 등이 이 총선 패배 책임을 함께 명기했고, 자, 22대 총선 패배 원인 분석을 시작으로 6대 개혁 과제 개안, 공천 공약, 조직 홍보, 전략, 여의도 연구원, 당정 관계 및 현안 등 항목별 소위원회 평가 분석, 지역 출마자 및 청년 간담회 여론 분석 순으로 목차를 구성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요, 공개를 안 할 수밖에 없어. 일단은 공천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그 보수 올드라이트들, 최소 20년 이상 보수를 지켰던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름 석자는 알만한 그런 사람들은 범죄에다 그냥 다 때려 박아놓고 어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놈. 특히 뭐 하나갑의 조카 한수한지 한지한지 그런 것들을 다 빽지다게 해주고 싹 다 그냥 좌파들에게만 그냥 빗자루를 꼽아놔도 될 만한 비례대표 또는 지역구, 지역구는 빗자루를 꼽아놔도 될 만한 그런 데다가 공천을 주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별의별 핑계를 다 대고 범죄에다 그냥 때려 박아놓고 그냥 거기다 대가리 받고 죽어. 이렇게 다 그냥 자멸을 시켜놓은 거예요. 이놈은 박 대통령 탄핵 때 아주 그냥 미친 개처럼 보수 인사 수천 명을 소환시켜갖고 결국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권리행사 이런 걸로 아주 그 공직자들에게 취약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범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괴멸을 시켰잖아요. 아니 전 세계 정치사에 이런 적이 있습니까? 히틀러도 이렇게 안 했다니까? 어떻게 상대 진영의 보수 인사를 수백여 명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수천 명을 그냥 괴롭히고 이런 놈이 이재명, 조국, 문재인 이런 놈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해. 이놈이 지금 김정숙 얘기예요? 김혜경 얘기랍니까? 아, 나는 빼더라도 객관적으로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라면 당연히 법무장관 했을 때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있는 그대로 이재명, 문재인, 조국 정도는 일단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가리로만 쟤는 중범죄자야. 쟤는 깜도 안 되는 범죄자야. 문재인의 존함은 거론도 안 해요, 이 새끼는. 그렇게 법무장관을 해먹고 지금 하는 짓을 보세요. 저 빼고 얘기할게요. 객관적으로 여당의 당대표라는 놈이 대통령실 허구한 날
물론 이제 임기 끝나고 차기 대권 후보가 정해졌을 때 그때는 같은 편이라도 공격을 해도 돼. 그래야지 그 명분으로 우리가 정권을 다시 넘겨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2년이 넘게 남았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하는 짓거리가 이상해. 근데 보세요. 김건희는 주기차겠까요? 마치 야당에서 공격하는 것처럼. 근데 요놈 아가리에서 김혜경 이름 석자로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문재인의 문자를 거론했습니까? 문재인의 마누라 김정숙이를 공격했습니까? 안 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화양연화 이거를 동경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박근혜를 때려잡을 때가 가장 희열을 느꼈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었다. 이러니까 엊그저께 아니 국정감사하는데 왜 가 여당 당대표라는 새끼가. 뭐가 갖고 윤석열이 등을 만날 때는 똥 씹은 표정을 짓고 미자를 하고 좌파들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디 새끼야? 그리고 민주당 애들 만나니까 한 50년 만에 만난 그 고향 선배들 만난 거 마냥 이거 뭐 꼬랑지를 그냥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발이 들썩들썩 거려요 그냥. 아 이거 딱 테레비만 봐도 가발이 막 들썩들썩 거리더만 흥분해갖고. 아무튼 이놈이 지금 공천을 그딴 식으로 줬기 때문에 보수가 지금 이렇게 이런 지경에 놓여진 거예요. 특히 공천을 이렇게 준 거 자체가 지금 우리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20여 명의 친한계들 있잖아요. 패치단 새끼들 보수의 기생충들 내가 그 쓰레기라 그러죠. 그놈들을 이제 캐스팅 보스트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정의당보다 만호 20명 빼앗고 나가면은 대머리 관중이기 때문에 나는 스포트라이트만 받으면 돼. 그리고 정의당처럼 캐스팅 보스트 역할 할 거야. 너희 내 말 안 들으면 민주당, 아니면 국민의힘당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0명 쓰레기들 모아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믿고 국민의힘 다니고 얘 머릿속에는 없어요. 나가면 그만이야 그냥 그 쓰레기들하고. 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총선 백서도 보면은 뭐 공천, 뭐 공약. 공약이 어딨어? 니가 이미 지는 게 공약이지. 조직이라는 건 다 좌파고 홍보가 있어. 말이 앙뚜안 했든가 그래갖고 대통령실 저격해갖고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난 빼고 얘기할게요. 객관적인 사실만 말씀드리면 요놈 들어오기 전에 내가 뭐라고 우려스러운 게 너 아가리만 닦고 가만히 있어라. 그럼 우리가 총선 이긴다. 최소한 160석 이상 가져간다. 잘하면 우리가 180석 갖고 갈 수 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총선 한 두 달 전만 해도 이 이재명이가 헬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발리고 있었고 민주당 쪽이 완전히 개발리고 있을 때야. 그래서 내가 야 그래 한동훈이 그때는 그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을 또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 대신 아가리만 쳐다보고 있고 최소한 그 주위에 있는 좌파 누가 봐도 좌파잖아. 한국노총, 민주노총, 하나갑이 조카, 좌파들, 좌파 쓰레기들. 그리고 걔네들이 좌파 쓰레기지만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애들이란 말이야. 그런 애들 또 자기 그 비서실장 그놈 문제가 많다. 그때 막 터졌잖아. 집 투기로 막 문제 생기고. 잘라라. 교체해라. 안 바꿨단 말이야. 아가리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긴다. 근데 김경률하고 한동훈이 얼마나 발광을 떨어갖고 180석을 줘버렸잖아. 지려고 작정한 거지. 얘네들은 어차피 총선에 이길 마음이 없었어. 국민의 민이? 국민이 그때 어떻게 다 바꾸라 그랬잖아. 근데 콧방귀도 안 끼고 결국에는 자기들의 목적. 그 목적은 대통령실을 협박하기 위해 가지고 수십 명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좌파 쓰레기들을 보수 정당에 배지를 달게 하는 거다. 분탕을 치기 위해서 아차하면 얘네들 갖고 나가야 되니까. 그게 얘네들 목적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거야. 걔네들 목적은 이거였으니까. 이 짓거리 하려고. 그러니까 총선 백서는 지금 보나 마나. 요거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총선 백서에 손을 댔다라는 거야. 당대표가. 조작을 했고 한마디로 이 총선 백서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조작된 허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 안종범의 원수첩이 아닌 특검에 제출한 제2의 조작된 날조된 수첩과 똑같은 날조된 총선 백서다. 지금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마사지된 그런 총선 백서가 나온 것 같아. 읽어보나마나 기사 읽어보나마나 뻔한 거야. 한동훈이가 또 길이길이 날떠야 되는데 아가리 쳐다보고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거야. 그럼 뭐야? 국민의힘당 니놈이나 한동훈 니놈이나 우리 보수 국민들 국민을 속인 거야. 날조된 보고서를 올려갖고 뭘 하겠다는 거야 이 새끼야. 기사 읽어보나마나 해요. 한동훈이가 날뛰지 않고 기사가 이렇게 부드럽게 나왔다는 건 상당 부분 마사지가 돼갖고 조율이 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날조된 8.10 총선 백서를 들이밀었다. 분노하셔야 됩니다. 이
새끼들이 국민들을 뭘로 보고 말이야? 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